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아름다움은 결코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인간이 폭력과 파괴를 벌일 때 신이 만들어낸 인간 역시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울 수 있다. 한강과 임진강, 서해 물길이 연결된 물의 삼거리. 임진강 하구 쪽에는 67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성동 습지가 있다. 파주시에 속한 습지 가운데 가장 넓은 성동 습지. 이곳에는 습지에서 내륙까지 다양한 층위의 식물 군락이 펼쳐진다. 이 식물들은 민통선 주변과 한강 하구를 찾는 철새들에게 주요 먹이원이자 은신처를 제공한다.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여러 민간 단체들이 철새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게리다. 시베리아 중부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북부까지 넓은 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게리는 거위의 조상이다. 부드러운 펄을 30cm가량 파고 들어가 기수역에서 자라는 세모고랭이의 알뿌리를 먹는다. 게리가 한강 하구를 찾는 이유는 하나다. 남한에서는 한강 하구가 유일하게 자연하구로서 기수역의 생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게리가 계속 한강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하구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길의 가장자리에는 민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은 하구의 특성상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1m까지 자라는 세모고랭이는 게리나 고니 같은 철새들이 특히 좋아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세모고랭이는 줄기가 세모 기둥으로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세모고랭이는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철부터 알뿌리를 만들어 전분을 저장하고 게리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10월 하순이면 알뿌리가 충분히 성숙해서 게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다. 이쪽으로 알맹이 어떤 게 나가요? 여기 알맹이지. 요걸 먹는 거지. 물로 씻어야 되는데. 세모고랭이 뿌리, 덩이 뿌리입니다. 이거는 맛은 고구마 맛이나 생고구마 밥 맛이 나고요. 요 뿌리를 게리나 제두루미가 가장 좋아합니다. 새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동기 때 남한으로 찾아와서 이쪽에 머무는 게리의 한 90% 정도가 아직까지도 이 성동리 습지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나 민통선 지역이 철새들의 주요 도래지가 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강 하구는 예외였다. 한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강 하구에서는 2002년 한 해 동안 약 108종,
약 8만 2천 마리 새들이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이 1%를 넘는 수가 도래하는 경우 그 지역은 국제적인 보전 가치를 인정받는데 한강 하구를 찾는 제두름이나 개리, 큰 기러기는 그 비율이 2.5%에서 30%에 달한다. 문제는 시시각각 한강 하구를 조여오는 개발 압력이다.